빨래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이 근데 깨, 깨, 색깔이 날라가고.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옥시크린 안 넣은 그 색깔. 너무 옛날 아, 사람인가? 씨. 옥시크린 넣으면은 막 컬러 옷이 짱해지죠, 쨍쨍해져요. 쨍해지죠, 느낌이. 기어 타임즈. 80년대에도 이렇게 파스텔 톤이 유행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그 기억이 나요. 미술 시간에 파스텔을 가져가서 가지고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겠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초등학생들, 우리 저희 국민학교 나왔잖아요. 네. 국민학생들 수업 시간에는 파스텔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뭐 고학년 색그 가져가면 이제 우리는 썼던 게딱 그거죠. 크레파스. 그냥 기본적으로 크레파스. 뭐그 색연필 수업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수채화, 수채화. 수채 물감이 물감. 있었고, 그리고 그 포스터 그리는 거 있잖아. 이거 뭐라 그랬지? 그 아크릴 컬러. 아크릴 컬, 예, 아크릴 물감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초등학교 미술 교육 과정에서 쓰는 거고, 네. 중학교를 가면은 파스텔을 파스텔. 학교에서 이제 쓴다 그래갖고 네. 중학교 형 누나들이 파스텔 쓰는 거를 보면서 아 저거 부럽죠. 되게 멋있다. 네, 저거 되게 멋있다. 저거는 약간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안 나오는 도구구나. 아, 이렇게 맞아, 맞아. 딱 맞아. 보면은 그걸 이제 흰색 도화지에 이렇게 싹 그리면은 뭔가 약간 아련하면서 뭔가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착 나오는데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멋있었어요. 네, 맞아. 그래서 우리 지금은 사실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 파스텔이라는 그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는 그 파스텔을 실물로 보신 분들도 요즘은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집에 하나씩 있었는데 진짜. 응, 그때는 되게 흔했는데 요새는 뭐 교육과정에서 파스텔 쓰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파스텔 톤이라는 말 자체도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조금 이제 색깔이 좀 차분하고 살짝 흐릿하면서 아련하고 감성적일 때 우리가 파스텔 톤.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맞잖아요. 파스텔 톤 사랑, 파스텔 톤의 추억, 막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약간 바랬지만. 그것 때문에 더 멋스러운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오늘의 쿠스미 컬러가 사실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 파스텔 톤을 생각을 하면은 이 쿠스미 컬러를 이해하는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쿠스미 컬러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색상에 비해 물이 빠진 듯 차분하고 정돈된 색상으로 의류나 가구 잡화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쿠스미 컬러를 좀 찾아보니까 뭐 진짜 의류뿐만이 아니고 직물에 당연히 많이 쓰긴 하는데 무슨 뭐 펜 색깔, 뭐 물감이라든가 아예 뭐 여러 가지 용품들에 생활 용품들에 두루 쓰이더라고요. 아, 쿠스미 컬러. 뭐. 그리고 이제 영어로 된 그 표현을 찾아보니까 뭐 low saturation, 채도가 low? 낮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 dull color, 약간 dull, 약간 덜한 컬러죠. 색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난 그건 줄 알았어요. 쿠스미 마사유키가 그 고독한 미식가. 저도 그래서 이 쿠스미 마사유키 맞아요. 쿠스미가 간다. 네. 불쑥 쿠스미. 맞아요. 프라토 쿠스미. 그걸 아는 것도 웃겨. 그래서 딱 보니까 하얘갖고 이거 만화가가 그러니까 만화가가 프라토 쿠스미인가 이랬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원 자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타내는 말이 그런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좋은 건 역시나 그 파스텔 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쿠스미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뭐 플래시 약간 쨍한 아, 느낌 쨍한 거 쨍한 컬러 볼드 뭐 플래시한 컬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쿠스미 컬러의 기본 색상이 되는 쿠스미 화이트고요. 화이트. 이게 쿠스미 화이트면 그게 뭐 어떤 느낌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쿠스미 블루랑 쿠스미 그린을 보면은 그 색 받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빨래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이 색깔이 날라가죠.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옥시크린 안 넣은 그 색깔.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아, 옥시크린 넣으면은 컬러 옷이 짱해지죠, 쨍쨍해져요. 예. 쨍해지죠 느낌이. 그래서 덜해요. 색이 좀 덜한. 네, 그게 쿠스미입니다 여러분. 네. 네, 설명이 길었죠? 예. 네, 172만 4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8.5cm, 무게는 2.52kg. 야, 이건 진짜 가볍다. 정말 가벼워요. 약간 무거운 어쿠스틱하고 무게가 비슷합니다. 네.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 프레트 뜰레는 78mm입니다. 네, 바디는 엘도에 사틴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4개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은 본넛 42mm, 우와. 니켈 플레이티드 스텔 스트링 009게이지, 로즈우드 지판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네로우 톨프렛,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텔레캐스터 픽업 2개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위드 슬랜티드 브라스 베럴 세들이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어우, 좋은데요, 기타?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사운드가...
사운드도 구스미한데요. 무서스틴. 사운드는 뭐 사실 이게 신라인이 원래 좋게 신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텔레 하죠. 텔레 신라인 자체 특징이지 뭐 이 기타만 유독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원래 그렇죠. 마샬로 바꿔봤습니다. 똘망똘망하기도 하고 구스미하기도 하고. 네. 자,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스고요. 사운드는 뭐 쪽쪽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전혀 뭐 사운드는 쿠스미 계열은 아니고요. 네. 하이게인도 잘 멀쩡 먹고 계열, 멀쩡 계열. 멀쩡합니다. 네, 멀쩡합니다. 텔레답게 공간계 잘 먹습니다. 좋습니다. 아, 우와, 마샬 게인을. 재팬 팬더는 매력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네, 매력이 있습니다. 사운드는 진짜 뭐 쫙쫙 잘 나옵니다. 네. 네, 그 우리가 신라인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뭐 컬러 때문에 뭐 사운드도 더 그럴 것 같고 이런 거는 뭐 전혀 선입견이고요. 네. 네, 사운드는 신라인 같이 잘 나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구수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네. 고소미. 고소미. 아, 고소하다. 고소하네요. 기계. 아, 좋아요. 네. 구수미, 고소미. 네. 저는 디자인은 구수미, 사운드는 자연미. 오, 좋네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수미, 자연미. 네. 내추럴한 텔레캐스터 본연의 소리 잘 나오고 있고요. 색상은 뭐 편안합니다. 아, 좋아요.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4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2점, 평균 73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쿠스미 컬러 한번 같이 봤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컬러감. 다양한 컬러들이 출시되고 있으니까 팬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취향껏 골라가기가 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다음 시간에는 애초에 아이의 컬러 자체가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아하. C-Foam Green 스트라토캐스터 너무 예뻐요. 저것보다 진짜. 헤드 매칭까지 해가지고 야 저거는 그냥 보자마자 눈 돌아갈 만한 네. 그런 컬러감입니다. 그냥 이쁜 기타. 네, 이뻐요. 헤드 매칭의 시폼 그린이라니 이건 뭐 진짜 폼 미쳤다.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시폼 그린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